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손가락이 곧 빛이요, 빛이 곧 손이요. 이거 인트로 넣어줘라. 너무 좋다.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 도토리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그동안 연습했던 남자 올림머리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머리를 감아야겠죠? 머리 감을 때는 찬물이 좋아요, 뜨거운 물이 좋아하시는데 뜨거운 것보다는 시원한 게 낫습니다. 자, 여태 샴푸를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건으로 타월 드라이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롤드라이기와 고데기를 사용하기에 연습량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우리의 손가락이겠죠. 손가락이 곧 빗이요, 빗이 곧 손이요. 여러분들이 이 머리하기 전에 조건을 알아야 할 게, 첫째로 모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올림머리 했을 때 뻗는 느낌이 강하고 억세기 때문에 허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게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필요한 부분에 고데기를 활용해서 컬을 준 상태에서 넘겨주는 게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럼 저는 탈색도 많이 했고 원래 모질 자체도 많이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머리 했을 때 다른 분들보다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머리를 말릴 때는 앞으로 말렸다가 반대로 말릴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올림머리 할때이 헤어라인 끝선이 눌렸을 때랑 떴을 때랑, 그리고 뜬 상태에서 앞으로 떴을 때랑 중간에서 떴을 때랑 뒤로 떴을 때랑은 느낌이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나는 올림머리 할때 여기 자체를 눌린 상태에서 여기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느낌 보세요. 이게 예뻐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가 눌릴수록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쁜 느낌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기본적으로 탁 눌려있고 올라가져 있는 머리 스타일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륨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간단한 거는 뜨거운 바람을 앞쪽, 아래쪽으로 말렸다가 거의 다 말랐을 때 반대로 꺾으면은 머리가 예쁘게 살아요. 말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뜨거운 바람으로 앞쪽으로 머리를 말려봤어요. 그럼 머리를 이제 앞쪽으로 뉘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열감이 식기 전에 차가운 바람으로 한번더 아래쪽으로 말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식혀줬어요. 그럼 뿌리가 이제 앞쪽으로 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올릴 거예요. 오늘의 가르마는 가운데입니다. 가르마 방향이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양쪽에 1cm에서 1.5cm까지 방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양쪽에 있는 머리는요? 거기는 내려줍니다. 자, 그럼 머리를 올리는 걸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바람으로 1.5cm, 1.5cm, 총 3cm 폭을 가지고 바람을 주겠습니다. 방향을 주거나 모양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포인트는 이 3cm 폭이라는 거예요. 이 3cm 폭을 지켜주면서 잡았다가 앞으로 끄집어내든 방향을 주든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머리 자체는 다른 부분보다는 포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 해도 되지만 여기는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을 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머리 자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가운데 있는 머리가 뒤에를 덮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준다는 식으로 앞머리 가운데 모양만 만들어주면 다른 데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준 다음에 가닥가닥 얹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만약에 자꾸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모양이 뭐냐면은 부채꼴이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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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양쪽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자, 이 롤빗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손가락을 이용한 방법도 있을 테니까 둘다 알려드릴게요. 여기 3cm를 뺀 나머지 이 부분을 빗질을 할 건데, 이쪽 손으로 롤빗을 댄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빗질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드라이기에 열을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식혀주면서 뒤로 빼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이게 그대로 모양이 달라붙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됐죠?
머리가 얇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롤빗의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풍속감이 들어가면서 달라붙을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달라붙죠. 여기랑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 각도를 옛날보다 좀 낮춥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낮추냐? 요런 식으로 낮춥니다. 옛날에 청청 입었을 때 했던 그런 헤어스타일에 와일드한 스타일이 섞여가지고 모양 자체가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하드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이 이제 하드한 느낌인 거고 여기는 떨궈서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구렛나루 모양 보이세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뾰족하게 빼거나 뒤에 빠지는 머리 디자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꼬아서 이렇게 얹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투블럭도 할 수 있는 게 이 가장 헤어라인 끝선 나눠져 있는 블럭 처리된 부분에서 이렇게 프론트에다 얹어주는 거죠. 약간 클래식하면서 웨스트하면서도 조금 더 세련된 뉴트럴 헤어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포인트 보여드릴게요. 머리 스타일 자체가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머리 자체가 볼륨감이 충분히 올라가 있죠. 그리고 끝쪽이 젖은 머리예요. 그래서 젖은 머리 스타일로 빼도 되고 불편하시면은 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이 앞머리는 포인트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은 사실 한국에서 많이 하지 않는 머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맨날 에즈 스타일, 댄디 스타일, 스월러 스타일 하는 것보다도 중간중간마다 이런 스타일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던 머리고 한국에도 들어와서 연예인분들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나중에 스타일링할 때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운데 높이도 3cm, 폭 또 3cm 떨어지는 옆머리 라인은 하드하게 쫙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프론트 지점이 떨궈져서 웨이브지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이 라인대로 뒤로 넘어가기, 그리고 양쪽에 있는 머리는 떨군 상태에서 한쪽만 포인트로 모양을 주기. 이 상태에서 스타일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볼륨 주는 게 어렵다 숙이신 다음에 바람 주셔도 돼요. 네, 그 볼륨이 이렇게 살아요. 내가 많이 남아진다 이렇게 그러면은 끄집어 가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3cm 구간 그대로 끝까지 밀어서 방향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포물선에 그려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륨감은 충분히 줬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옆방향 롤빗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꼬아진 머리카락 위에 나눠서 빼준 다음에 또 얹어주고 또 얹어주고 보이시죠? 이거 계속 살려두세요. 반대쪽에 이제 포인트 줄 건데 여기도 다 넘겨도 돼요. 이렇게 전부 다 머리카락을 손가락을 찝은 다음에 앞으로 빼줘서 그대로 열어줘도 괜찮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꼬아서 열을 줘도 뺐을 때 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양을 올백 부채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금 헨리 머리처럼 더 많은 포인트를 원해. 그러면은 이제는 이 한가운데 있는 머리카락들을 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헨리처럼 머리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더 떨궈서 메꿔주는 것도 방법인 거죠. 자, 이제 왁스랑 스프레이를 쓸 거예요. 왁스를 500원짜리 동전보단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넘겨줄 건데 3cm 구간부터 올려줄 거예요.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여기가 높으면 안 돼요. 여기 죽어야 됩니다. 빼주시면서 눌러주셔야 돼요. 가장 높아야 되는 구간은 앞쪽인 거고 뒤로 갈수록 죽어야 돼요. 그리고 포인트 덮는 머리. 여기가 컬이 많을수록 더 많이 레트로해 보여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눌러주고 위에가 죽어야 돼요. 자, 이제 헨리처럼 젖은 머리 스타일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손가락에 물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러우십니다. 끝쪽에 머리카락만 살짝 물을 묻혀준다 생각으로 털어서
살짝 매트한 느낌을 주는 거죠. 여기도 또 많이 매트하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처럼 좀 더 물을 묻힌 다음에 조금 더 끝쪽을 빼주는 거죠. 뒤로 쫙 빼준 다음에 털어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요. 꼭 올백으로 빼줘야 이 머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부분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물을 묻힌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려줬을 때 이 상태에서 굳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테일샷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머리하고 청청 입으면은 헨리가 될 줄 알았죠. 그래봤자 그냥 설치류 동물이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안녕.